해결을 내가 그걸 통해서 얻는다면 또 그만한 또 감동과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춤이라는 장르에도 많이 도전을 해왔지만 빙판 위에 또 춤은 또 느낌이 색다르지 않을까.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윤호가 정말 노력하는 애구나, 네, 타고났다는 것보다 노력하는 애구나 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요. 아니 근데 연습할 때보다 좀 더 잘한 것 같아요? 아니면 약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? 살짝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었어요.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 끝났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점프랑 턴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예, 마이크 잠깐 주시고. 오! 점프 한번, 점프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. 편안하게. 이 점프는요 말이 안 돼요. 이게 아마추어. 오, 오, 세상에 세상에. 와, 아 그리고 이렇게 멈추는 거, 정지하는 거 나중에 시간 되면 아이유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. 예. 심사위원분들, 예 깜짝깜짝 놀라신 표정 제가 봤거든요. 정말 그 기대만큼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. 너무 훌륭하죠. 그렇죠. 키스 앤 크라이 점수는 8.7입니다. 8.7! 네. 네, 저도 정말 기대 이상이었고요. 점프와 스핀까지 하실 줄은 정말 기대를 안 했거든요. 그래서 너무너무 예. 놀랐고요. 예. 옷에, 의상에 이런 반짝이는 장치를 붙인 게 되게 신선했거든요. 윤호윤호 씨의 아이디어였는지. 네, 아무래도 큰 공연을 준비할 때 예전에 한번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